그림 그리는 사람마다 자기 취향이 자기 그림에 반영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진심으로 얘기하는 건데 솔직히 말해서 심입니다. 자기 그림의 취향은 보일 수밖에 없어요. 저는 제 취향은 요약을 하자면 딱 그겁니다. 완전 큰 가슴도 아니고 완전 작은 가슴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캐릭터의 가슴골 그리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홍조, 볼에 볼터치 넣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일단 가슴골 그리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볼에 볼터치를 넣는 게 중요합니다. 볼에 볼터치 넣을 때 제일 행복해요, 저는 그림 그릴 때. 볼터치를 넣으면요, 일단 제가 볼터치를 좋아하니까 볼터치를 왜 넣는지 말씀드릴게요. 평범한 그림도 야해 보입니다. 노출이 없는데 야해요, 그 그림은. 애매하게 분위기가 야해져요. 캐릭터는 사람이랑 달라요. 캐릭터는 캐릭터일 뿐이고요, 사람이랑 다릅니다.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그거를 떠나서 2D 캐릭터가 갖고 있는 그 홍조의 힘을 믿습니다. 홍조 있으면 그림이 되게 야해 보여요. 노출이 하나도 없는데 야해 보이는 그림을 추구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왼쪽 밑에서도 뜨는 그림인데 발렌타인 그림이 그렇습니다. 한번 그 일러스트를 볼까요? 제 그림 그리는 모든 이유 중에 볼터치가 제일 중요해요. 이 그림을 봐주세요. 제가 좋아하는 요소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볼터치 강하게 넣고요. 입 크게 벌리고 있고요. 눈에 하트 눈 있고요. 노출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야한 요소가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애매하게 야한 그림, 그런 걸 추구합니다. 애매하게 야한 그림. 반대로 얘기하자면 제가 얼마나 그 홍조를 좋아하는지 제 그림에서 보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 그림에 여자를 그렸는데 홍조가 안 들어간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게 오히려 신기한 거죠. 그래서 제 그림을 보면 제가 얼마나 홍조를 좋아하는지, 얘가 그림을 왜 그리는지, 남캐는 왜 없냐고요? 제가 좋아하는 건 기본적으로 여캐입니다. 저는 남자는 좋아하지 않아요. 남자를 그려야 될 때는 일할 때밖에 없습니다. 남자 그린 건 전혀 즐겁지 않아요. 남자 그린 건 개노잼이에요. 여자를 그려야지 왜 남자를 그려야 돼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남녀 차별이라뇨. 단지 그냥 여자 그린 걸 좋아할 뿐입니다. 남자 그린 건 개노잼이에요. 남자 그린 걸 내가 왜 그려야 돼 그러지만, 하지만 여러분 일로 주시면 그립니다. 일로 주시면 언제나 그립니다. 충성충성. 그리고 남자 그리는데 재미없는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거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이상한데, 여자 그릴 때 있잖아요, 가슴 그리는 게 그렇게 재밌습니다. 그림 그릴 때 제일 재밌는 게 여자 가슴 그릴 때예요. 홍조 그릴 때라. 변태가 아닌 그림 그리는 사람은 없어요. 변태가 아닌 사람이 그림을 그리면 굉장히 밋밋하게 그림을 그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그림에 제 취향이 막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가슴 그린 거 짱 재밌어요. 볼터치 그린 것도 짱 재밌어요. 여자 몸 그린 게 얼마나 재밌는데. 정말 완전 짱입니다. 남자 그린 거 노잼이에요. 진짜 내가 남자를 왜 그려야 돼? 남자 잘 그린 사람 많잖아요. 근데 굳이 저까지 남자를 그려야 되나요? 막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저 캐릭터, 방송용 캐릭터 그리는 것도 고통이었습니다. 내가 남자를 왜 그려야 돼?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어서. 뭐 그럴 수 있죠. 뭐 사람이라는 게 결국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언제나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적당히 솔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근데 이제 사람의 취향이라는 게 사람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의견도 언제나 존중을 합니다. 근데 당연한 거죠. 이거는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자 그린 건 다 싫어요. 난 나 그린 것도 싫어. 남자는 다 싫어요. 재미가 없어요. 하지만 언제나 금융치료는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그게 있습니다. 그니까 뭐냐면은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여자 그린 건 자신 있거든요. 여자 그린 건 솔직히 자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자 그린 건 자신이 없어요. 진심으로 자신이 없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자, 그러니까 여자는요 까놓고 얘기해서 제가 꼴리게 그립니다. 정말 중요해요. 제가 역해 그리는 방법은 제가 꼴려야 돼요. 근데 남캐는요 어떻게 그려도 저한테 꼴리지 않아요.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린 남캐에 단 하나도 자신을 가질 수 없어요. 매력적이게 그렸는지 잘 그렸는지 판단이 단 1초도 되지 않습니다.